그러니까 저게 드레스잖아요. 그래서 의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배우에게. 어? 어떤 배우? 의상도 관련이 있고. 저랑 제일 친한 장윤주 배우. 아. 네. 드레스. 윤주. 장윤주. 네. 윤주? 네. 아, 근데 윤주. 이걸 알까? 윤주는 제가 전화할게요. 형님, 걸었어, 걸었어. 아, 아니, 저랑 정신 제가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아니, 갑자기. 감독님. 아, 윤주 씨 안녕. 갑자기 왜 존댓말 쓰세요? 저기 장윤주 배우님, 그 제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하러 잠깐 왔어요.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인데요. 윤주야, 여기 형돈이 오빠인데 여기 옥탑방에 문제 아들이야. 오, 안녕하세요. 어, 윤주 안녕. 윤주야, 너는 한번 와야지. 나? 어. 아, 불러주시면 나가는데 난 진짜 문제를 못 써. 저 그래서 문제 드릴게요. 아, 문제를요? 네. 오케이.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나탈리 포트만이 드레스에 새긴 금빛 자수는 무엇일까요? 어, 다시요. 나탈리 포트만? 그러니까. 아니, 그 드레스가 좀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 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오, 안다. 알고 있네. 오, 감독님, 알고 있어. 어, 그 언뜻 뭐 기억나는 게 있어? 그 패션 잡지에서 다루기는 했었어요. 봤네, 봤어.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그 무슨 어, 다루긴 했는데 정확하게 문구까지는 아... 아니, 그러니까. 윤주야, 그러면 참나. 너라면 드레스에 뭘 새기고 가겠니? 아, 뭐 아카데미 정도면 내 이름 새겨야겠지, 윤주장. 윤주장? 윤주장? 아니, 뭐 기억에 남는 뭐 문구 조금이라도. 아! 어? 아! 뭐? 나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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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억났어! 뭐, 뭐? 그게 코트에 여성 감독들의 이름을 다. 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었어. 어머, 어머. 대박, 대박. 다, 나온 거 밥 나왔다 보니까. 코트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아, 그거 맞지? 잠깐. 아, 일단 물어볼게. 어. 여성 감독들의 이름. 내 이름이 참 약해요. 그러니까 네가 답 안 해도 되고. 야, 윤주야. 제작진한테 답을 확인해 볼게. 어, 네. 어? 정답입니다. 어, 윤주. 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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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 이름 새긴다는 거에 지금 힌트를 얻어. 그렇네. 윤주 배우님, 제가 다음 주에 만나면 네. 배우님 바지에다가 볼펜으로 제 이름 써드릴게요. 아, 됐어요. 감독님, 됐고요. 예. 윤주야, 아, 6월 네. 2일 날 뭐해, 스케줄? 6월 2일 날? 어, 6월 2일. 다다음 주. 나 나오라고? 어. 아, 나 문제 진짜 못 푸는데. 너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자격이 돼. 그래, 그래. 합격이다. 합격이야. 6월 달에 만나요. 아, 예. 다다음 주에. 예, 고생하십니다. 딴 소리 한다. 무슨 파출소. 저는 약간 긁는 것 같은데. 윤주야, 고마워. 네, 안녕. 네, 감독님. 예.